안녕하세요. 11월 24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즉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가르치신 뒤에 70인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각 동네와 지역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죠. 예수님이 당시에는 보통 둘씩 짝을 지어 여행을 했었고, 두 사람부터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 여기서 추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지는 것을 가리키죠.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70인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지침을 또 주시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길에서 아무에게나 무난 인사하지 말아라. 왜?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에 세상의 것, 예를 들면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각 집에 또 마을에 평안을 빌어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머물며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전하는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동네에 나와서 발에 먼지 묻은 것을 털어버리고 나오며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언제요?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주님의 평안, 즉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만약 그 평안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에도 경고합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 사역하실 때 가장 많은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지역입니다. 결국 이적과 표적, 예수님께서 일으킨 이적과 표적을,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을 내가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길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제자들이 전한 것,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은 단지 세상의 철학적 그리고 종교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유일한 그 복음이며, 그들이 전한 것은 유일한 복음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아니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70인이 떠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은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쫓아난 것을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은 즉,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때 때로는 은사에 목이 맬 때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하며 목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면 엄청 기뻐하고 또 감사하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도, 그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보다도 너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 너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와 이렇게 영상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70인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한 분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 중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아가 오늘 70인이 전한 것처럼, 평안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내 이웃에 평안을 빌어주고, 즉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기뻐, 내가 다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기뻐,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로 기뻐하는, 그리고 나아가 하늘 성경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